정부는 최근 가정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방 수요가 급증해 지난해 전력 수요 최대치를 넘어섰다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호소했습니다. 산업부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범국민 에너지 절약 5개 실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최대 전력 수요가 여름철 최대치인 6,900만 킬로와트를 넘어선 이후 사흘간 전력 수요가 7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될 경우 다음 주 초반 혹은 피서기 직후인 8월 둘째 주에는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사상 최대 전력 수요치 7,314만 킬로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소비 증가의 절반이 전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냉방 수요를 절약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전력 수요 급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가정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방 수요의 급증입니다. 에어컨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 사용량을 20%만 줄인다 하더라도 약 3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정 실내 냉방 온도 26도 이상 유지와 냉방기 사용 자제, 자동차 오브제 시행 등 5개 실천 항목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최준경 장관은 예비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력 수급 대책 본부를 통해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